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3장에서 특수행렬과 LU 분해를 남겨놨었죠? 그래요. 이번 시간에는 그걸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4장을 나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래요. 특수행렬은 뭐 행렬 중에서 특별한 모양을 가지고 있거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행렬들인데, 여러분들이 그 중에 익숙한 것이 먼저 대각행렬이 있죠. 대각선 행렬. 주대각성 성분이 예를 들어 AII라고 한다면 주대각성분들이 만 있고 나머지는 다 0인 그런 행렬을 대각행렬이라고 하고, 표시할 때는 대각성분들만 나열하고 다이아고날 매트릭스 그래서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 대각행렬 중에서 주대각성 성분이 모두 같은 그런 대각선 행렬을 스칼라 행렬이라고 하고, 그 주대각성 성분이 모두 1인 행렬을 단위 행렬이라고 하죠. 이런 행렬이 단위 행렬이죠. 예를 들어 스칼라 행렬은 여기에 어떤 그 상수로 똑같은 숫자들이 이렇게 있는 경우가 되니까 스칼라 행렬은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KIN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가 있겠죠. 그래요. 스칼라 행렬. 특수 행렬 중에 하나입니다. 스칼라 행렬이 갖는 주요한 성질은 이 어떤 행렬 A에다가도 이 스칼라 행렬 KIN을 곱해주면은 이거는 KIN하고 A가 되게 이렇게 가환성이 유지되는 것이 중요한 성질입니다. 즉 교환 법칙이 언제나 성립되었습니다. 또 치환 행렬은 이전에 얘기했었지만 IN의 행 또는 열을 바꾸어서 얻은 행렬입니다. 치환 행렬은 모든 행과 열의 일이 하나씩 있는 그런 행렬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건 대각선 행렬이 되겠죠. 이것도 대각선 행렬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항대 행렬이고 대각선 행렬이죠. 이것이 이제 스칼라 행렬이 되죠. 대각선 행렬 중에서 특수한, 또 이건 그 중에서 더 특수한 항대 행렬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G 같은 행렬은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고, H 같은 행렬은 주대각성 성분을 나열하고 대각선 행렬 H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N차의 대각선 행렬은 이와 같이 표시하고, 이런 경우에 DI들이 모두 0이 아니라 그러면 DI의 인버스들이 다 존재할 거고, 즉 분수지요. 그것들을 가지고 대각선 행렬을 만들면 D하고 D인버스를 곱하면 아이덴티티가 되기 때문에 D인버스는 다음과 같이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 대각선 행렬의 주대각선 성분들이 다 0이 아니면 대각선 행렬의 역행렬은 그 주대각선 성분들을 분수로 표현한 행렬이 되겠습니다. 또 대각선 행렬의 역, 파워, 거듭제곱을 구하면 그것은 각각 주대각선 성분들에만 파워를 해주면 되고 0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가 않게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D라는 행렬과 A라는 행렬이 주어졌다고 하면 이런 D라는 행렬과 A라는 행렬을 곱해줬을 때 어떤 영향이 나는지 한번 생각해봅시다. 곱해보면 쉽게 이렇게 구할 수 있죠. 또 D의 인버스는 요 D의 각각 주대각선 성분이 다 0이 아니니까 그걸 분수로 성분을 하는 행렬이 D의 인버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 D의 5승 파워는 각각 D의 요거의 1승, 요거의 5승, 요거의 5승을 성분으로, 주대각선 성분으로 하는 행렬이 될 거고, 그거의 역행렬은 바로 또 그거의 분수들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자, 또 A하고 A의 전체 행렬, 이 트랜스포즈가 같은 행렬을 우리는 대칭 행렬이라고 합니다. 대칭 행렬을 그리고 또 A 트랜스포즈가 A는 아니지만 마이너스 A로 모양은 비슷하지만 부호들이다, 성분들의 부호가 바뀌는 경우에 우리는 이걸 반대칭, 스큐 시메트릭 매트릭스 반대칭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정사각 행렬이 대칭 행렬이라고 하면 A의 IJ 성분하고 A의 JI 성분이 다 같은 그런 성질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고, A가 반대칭 행렬이면 모든 IJ에 대해서 AIJ는 마이너스 AJI가 되겠습니다. 성분들 대칭 성분이 같으면서 부호는 다른 이런 경우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 반대칭 행렬인 경우에는 주대각성 성분은 모두 0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A의 II하고 가 뭐죠? 마이너스 AII가 되어야 된다는 소리인데, 이 소리는 두 배의
두 배의 AII가 0이 된다는 소리니까 AII는 다 0이 돼야 된다는 소리죠. 모든 I에 대해서. 그래서 반대칭 행렬의 경우에 주대각선 성분 모두 0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대칭성이 유지되죠. 이건 대칭 행렬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칭성이 유지되면서 부호들이 서로 다르죠. 이게 반대칭 행렬입니다. IN 같으면 이건 대칭 행렬이죠.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AA 트랜스포즈는 언제나 대칭 행렬이고 A-A 트랜스포즈는 언제나 반대칭 행렬이다. 스큐 시메트리 행렬이라는 것입니다. 예, 확인해보면 A 플러스 A 트랜스포즈의 트랜스포즈는 A 트랜스포즈의 또 A 트랜스포즈의 트랜스포즈가 되죠. 따라서 A 트랜스포즈의 트랜스포즈는 자기 자신이 되니까 같이 되죠. 따라서 A 플러스 A 트랜스포즈는 그 전체 행렬이 자기 자신과 같으므로 대칭 행렬이고 같은 방법으로 확인해보면 반대칭 행렬 A 마이너스 A 트랜스포즈의 트랜스포즈는 부호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반대칭 행렬. 중요한 사실은 모든 행렬은 이와 같이 대칭 행렬과 반대칭 행렬의 합으로 표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칭 행렬과 반대칭 행렬의 합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어떤 행렬 A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대칭 행렬과 반대칭 행렬 각각의 부분에 대해서 각각 연구를 해서 그것을 합쳐놓으면 이거에 대해서 갖는 성질을 얻을 수 있다는 소리가 되죠. 즉 임의의 행렬에 대한 연구를 대칭 행렬과에 대한 연구와 또 반대칭 행렬의 연구로 각각 해서 그 둘을 결합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는 중요한 도구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제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삼각행렬인데요. 이와 같이 주대각성 성분에 아래쪽에가 다 0이고 위는 0이 아닌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상삼각행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대각성 성분의 아래쪽은 논제로 숫자 성분들이 있고 위는 다 0인 경우 이건 아래쪽에 삼각형의 성분들이 있는 거니까 이건 하삼각행렬이라고 합니다. 상삼각행렬, 하삼각행렬 이것들이 이제 다음 절에서 배울 행렬의 LU 분해 또 가우스속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성질은 A가 가역행렬일 경우, 그러니까 A, B가 하삼각행렬이면 곱도 하삼각행렬이다. 또 A가 그 중에서 또 가역행렬이다 그러면 A의 역행렬도 물론 존재하고 그것도 하삼각행렬이 되는 겁니다. 즉, 삼각행렬의 곱은 삼각행렬이고 삼각행렬의 역도 삼각행렬이라는 소리입니다. 이 얘기는 이게 하삼각행렬일 경우뿐만 아니라 둘 다가 다 상삼각행렬일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A, B가 다 상삼각행렬이면 A, B도 상삼각행렬이고 A inverse도 상삼각행렬이 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한번 얘기하면 삼각행렬 두 개의 곱은 삼각행렬이고 삼각행렬의 역행렬도 삼각행렬입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AI에 대해서 AII가 다 1이면 주대각성 성분이 다 1이면 A inverse의 대각성분도 다 1입니다. 삼각행렬의 경우에 성립하는 내용입니다. 증명은 간단하게 그 성분들을 비교함으로써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사각행렬 A에 대해서 AK승이 0이 되는 그런 양의 정수 K가 존재한다면 A-A는 가역행렬이 됩니다. 언제나. 왜냐하면 A-A에다가 I-A에다가 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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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됩니다. 그렇다면 요거는 요거의 역행렬이 요거고 요거의 역행렬이 i-a가 된 거죠. 따라서 우리는 i-a가 가역행렬이고 그 역행렬이 이와 같은 모양으로 표시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런 행렬은 특수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을 nilpotent 행렬이라고 합니다. 참고로만 알고 계십시오. nilpotent 행렬이라고 합니다. 그 연습 문제들은 행렬이 가역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라는 거고 하긴 가역이면 특수행렬의 성질을 이용하여 다음 역행렬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즉 대각성분의 0이 아니면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므로 가역행렬이고 이거의 역행렬은 이 성분들을 바꿔주면 되죠. 맞습니다. 이 경우는 디터미넌트가 0이니까 가역행렬이 아니겠죠. 비가역행렬입니다. 특수행렬의 성질을 이용하여 행렬의 곱을 구하시오. 이 행렬의 곱은 성분들이 하는 역할이 아까 봤지만 이것은 첫 번째로의 두 배를 해주고 두 번째로의 2분의 1배, 세 번째로의 마이너스 5배를 해주는 그런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식으로. 자, 요것들의, 이것들 곱했을 때 어떤 역할이 있는지 비교해 보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요거는 첫 번째로 왜 두 배, 두 번째로 왜 몇 배, 세 번째로 왜 마이너스 5배 해준다는 것이고, 또 요쪽을 곱해주면 이쪽은 노후에, 그러니까 이쪽, 노후에 두 배, 노후에 첫 번째 컬럼에 두 배 해주는 역할, 이거는 두 번째 컬럼에 마이너스 2분의 1배 해주는 역할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특수행렬을 곱하면 행렬의 곱을 훨씬 쉽게 이해할 수가, 특수행렬의 경우에는 그것이 갖는 좋은 성질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또 주어진 행렬 A가 줬을 때 A의 좌승, 또 A의 마이너스 2승, A의 마이너스 K승을 구하는 방법은 여같이 주대각선일 때는 주대각선 성분들의 고인덱스, 그 익스포넌트들만 곱하면 얻어진다는 것도 여러분들 알고 있을 겁니다. 행렬이 가역 행렬이 될 수 있는 X값은 여기에 디터미넌트를 구해서 디터미넌트가 0이 안 되는 그런 X값을 구하면 되겠죠. 이런 경우에 디터미넌트는 마이너스 X 세제곱이 되겠죠. 그게 이제 가역 행렬이 되려면 X가 0만 아니면 되겠습니다. 삼각 행렬의 경우에 디터미넌트는 실제로는 삼각 행렬의 디터미넌트는 이것만 구한 것하고 똑같아집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십시오. 다음 반대칭 행렬. 또는 가우스 호법으로도 확인할 수 있을 거고, 이런 반대칭 행렬이 가우스 호법을 이용해도 괜찮고, 이것들이 이것이 반대칭 행렬이 되게 하려면은 A의 트랜스포즈를 구해서 이것이 마이너스 A하고 같다고 한다면 이 숫자들은 뭐가 추해져야 되겠느냐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같은 식으로 해보십시오. 대칭 행렬이 되는 모든 ABC 값을 구해라. 이것이 그럼 A하고 이 A의 트랜스포즈가 A가 되게 되려면 그때 요식을 만족하는 ABC를 각각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뭐 3x3 크기의 대각 행렬 중에 A제곱이 걸 A를 만족하는 행렬은 뭐 어떤 게 있을까? 예를 들어서 111은 물론 그 식을 만족할 거고, 여기서 A제곱이 A를 만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자신이 뭐 하나만 이렇게 있는 것들도 요것도 만족해야 될 거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겠죠.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대칭 행렬이면서 반대칭 행렬인 경우, 그런 행렬은 어떤 게 있을까? 대칭 행렬이 동시에 반대칭 행렬인 경우에는 일단 반대칭 행렬이 되면 주대각선 성분은 다 0이어야 되고 하는 식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D가 이럴 때 D의 K승이 이와 같이 성립되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A가 가역 행렬이고 대칭 행렬이라 그러면 A 인버스도 대칭 행렬인 확인해 보고 등등의 문제를 직접 해보도록, 과제를 해보도록 하십시오. 자, 이어서 LDU분의 우리가 선택, 옵션,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분의 LU분의 를 하기 전에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